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향나는 제품을 다 가지고 와볼까? 풍자가 쓰는 향나는 제품? 지금 현재 쓰는 거? 우선은 씻고 나와가지고 몸에 뿌리는 바디미스트.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본적이게 살에서 날 수 있는 지속력 높은 모레모 퍼퓸드 바디미스트 V라고 써져있어.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냐면 은은한 냄새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디 나갈 땐 안 쓰고 이제 씻고 나와서 그냥 집에서 이용할 때 이 모레모. 이거는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거거든. 더프트 앤 도프트 소피 파인 프라그란스 헤어 앤 바디 미스트. 이거는 이제 바디 미스트인데 이것도 냄새 오래가. 이거는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 비누 향이 좀 심해. 진해 이거는. 아까보다 모레모보다는 이거 진해. 이거는 선물 받은 거야. 더프트 앤 도프트. 요거는 근데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러쉬 바닐라 향이고, 러쉬 바닐라 이것도 진짜 좋아. 그러니까 샤워하고 이거 뿌리면 이거는 지속력이 엄청 강해. 그러니까 이거 바디 스프레이 뿌리고 향수 안 뿌려도 사람들이 오, 향 너무 좋아요 막 이래. 향수는 이거 향수는 도손. 이거는 20만원 중반대 정도 되고, 이건 되게 중성적인 향이고요. 이 딥티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속력은 또 하지만 끝에 이제 은은하게 나는 향, 그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리고 요것도 딥티크. 이거는 헤어미스트. 이제 머리 같은데 뭐 고깃집을 갔다 왔던가 담배를 피고 이러면 여자들은 머리에서 냄새가 나요. 머리에 냄새가 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한테 이제 머리 계신 분들은 솔직히 이렇게만 해도 냄새가 향이 나는 게 좋지 쌍내가 나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가지고 헤어미스트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팬분한테. 이거는 되게 여성여성한 향이야. 여성여성한 향. 이거는 이제 오일 퍼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흔히 다들 아시는 디올입니다. 디올 맞나? 디올 거였나? 디올입니다. 디올. 이거는 바이오레드. 바이오레도 맞나? 이거는 되게 중성적이고 이것도 향이 진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향이에요 바이오레도. 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모했을 때, 2차 정모했을 때 타코 오빠가 선물을 해준 건데, 이것도 향이 진짜 좋아요. 이거 몇 번 썼어요 벌써.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만만할 때 뿌리는 거. 이거는 랑방, 어디 앞에 갈 때, 뭐 밥 먹으러 갈 때, 마트 갈 때, 뭐 이럴 때 잠깐 뿌리는 건데, 이것도 그냥 만만해요. 이건 비누향. 진짜 저렴하잖아. 이거 3만원대에 살 수 있을걸요? 데이지. 이것도 냄새 진짜 좋아요. 근데 약간 잘못 맡으면 오이 냄새가 나. 이거 약간 앙뜨랑 냄새나. 그 외에 오이비누 있잖아 앙뜨랑. 그리고 지금 이제 안 뜨는 거 새 제품 아직 안 쓰는 게 지금 샤넬 있고 한데, 우선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쓰는 거는 요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또 제가 향수 더 구입하고 뭐하고 하면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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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